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재밌고 신박한 채널 크레모예요. 특별기획 안전화 2편입니다. 오늘은 특별기획이니 안전화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해외 영상을 봤는데 도무지 이건 안전화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데 이게 안전화래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봤습니다. 이겁니다. 패션 안전화. 자세히 보세요. 디자인만 보면 멋진 농구화 같죠? 발가락 쪽에는 단단한 토우캡이 있어요. 신발 전체적으로 가벼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네요. 디자인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발바닥 소재가 케블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못이 뚫리는지 테스트 해볼 겁니다. 앞부분은 토우캡이 있는데요. 망치로 세게 쳐볼게요. 굉장히 단단하네요. 다음은 발바닥을 뚫어볼게요. 세게 쳐봤는데 안 뚫렸어요. 콘크리트 대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박아볼게요. 아주 약간 삐져나왔네요. 가혹하게 테스트했는데요. 100% 발바닥 보호는 안 되네요. 다만 굉장히 세게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 이 정도면 가벼운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추천드립니다. 토우캡 강성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볼 겁니다. 자동차 앞바퀴로 강하게 발라버리겠습니다. 토우캡 멀쩡합니다. 버텨주네요. 문제없어요. 세 번째 안전화입니다. 세 가지 안전화 중 제일 비싼 거예요. 구성품을 보니 굉장한 상품이 들어있어요. 와우! 오 마이 갓!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오! 할머니가 생각나는 디자인. 신발 살펴볼게요. 토우캡이 단단하게 있고요. 보호 시스템, 다이얼이 들어있네요. 쉽게 조절 가능해요. 곳곳에 통풍을 고려한 디자인이 보입니다. 발목을 충분히 덮어주는 높이에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토우캡, 통풍 디자인, 높이는 이 정도, 편리한 다이얼까지. 바닥면을 보면 꽤 단단해 보여요. 역시 고급형은 디테일이 다르네요. 바로 발라버리겠습니다. 깔창은 빼고요. 바닥은 케블라 소재라고 합니다. 토우캡을 세게 쳐볼게요. 끄떡없네요. 이제는 익숙한 콘크리트 대못 앞부분을 박아볼게요. 어우, 들어가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힘드네. 아, 아주 살짝 삐져나왔어요. 기존 안전화보다 이건 확실히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엔 뒷부분을 박아볼게요. 여기도 잘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아주 살짝 삐져나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간을 박아볼게요. 잘 안 박힙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양쪽에 비해 잘 안 들어갑니다. 가격대가 높은 안전화라서 그런지 디자인, 마감 등 모두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합니다. 보호 시스템이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니까요. 무게는 기존 안전화보다 좀 나가네요. 안전화로 적극 추천합니다. KCS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이지만 테스트해보니 꽤 괜찮아 보여요. 이제는 자동차 바퀴로 혹독하게 밟아보겠습니다. 사정없이 안 봐줍니다. 발라볼게요. 둘 다 토우캡 강성은 모두 강하네요. 멀쩡해요.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해외 안전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크레모 채널 구독, 좋아요 얼른 눌러요.